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씨 상주씨 드디어 봄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도요. 특히 저희 공지회한테는 봄 그리고 3월이 정말 의미 있는 달이잖아요. 왜요? 에이 알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되니 당연히 뜻깊죠. 그리고 새롭게 교육가족이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예비회원과 공제회에 처음 가입하신 신규 회원님도 만나고요. 예, 그러면 예비회원과 신규 회원님을 위해 공제회 다양한 제도와 복지제도까지 소개해드리면 어때요? 너무 좋죠. 정말 풍성한 공제회 제도와 혜택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싹 누려보자고요. 오늘 내용 꼭 집중해주세요. 먼저 장기저축급여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장기저축급여는 교육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국내 최장기저축제도로 똑똑한 미래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저축상품이에요. 장기간 납입할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는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고 싶으시다고요? 저 이만하만 따라오세요. 이 가입 자격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 구좌는 최저 50구좌부터 최고 2,500구좌로 10구좌 단위로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절차도 간단합니다. 내방, 우편, 홈페이지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한 뒤 승인이 되면 부담금을 납입하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완료되면 가입 신청 시 선택한 회원카드를 발송해드려요. 손쉽게 장기저축급여를 시작할 수 있겠죠? 네네 선생님! 이러한 장기저축급여는 연복리 3.8% 특별법에 의한 안전성 보장, 이자소득 저율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등 여러 장점이 있어요. 자, 장기저축급여 가입까지 완료하셨나요? 드디어 공제회원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뿌뿌! 공제회원이 되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만나보아요. 먼저 대여 제도입니다. 대여 제도에는 일반 대여, 무이자 대여, 적혜의 복지누리 대여, 분할급여 대여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탈퇴 가정 급여금을 담보로 하는 단독 대여와 단독 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이용 가능한 보증 대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이자 대여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거주하는 주택의 재해 피해 시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덕혜의 복지누리 대여는 결혼, 출산, 주택구입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일반 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마지막, 분할급여 대여가 남았죠. 분할급여 대여는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가입한 회원들이 기존 대여를 유지하거나 신규 대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여 제도인데요. 퇴직 후 노후까지 생각하는 공제회, 정말 따뜻하죠. 상준 씨, 그럼 우리 듣기만 해도 든든한 공제회 보험 제도도 알려드릴까요? 네네, 교직원 공제회 보험의 대표 상품들은 처음 그대로의 보험료로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중간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죠. 안전성과 공신력, 비갱신형, 저렴한 보험료의 3박자가 갖춰져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교육가족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종신정기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등 폭넓은 보험 제도에도 가입해 저렴한 보험료로 소중한 나를 꼭 지키도록 해요. 이번에는 공제회원이 되시면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봐요. 각종 혜택을 쏙쏙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 빨리 알려달라고요? 저 임래포가 알려드릴게요. 이 신규 회원 가입 시 드리는 가입 축하 기념품을 비롯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부조 사계절 내내 안락한 쉼터가 되어줄 직영 호텔과 전용품도, 복지, 문화 서비스가 가득한 제휴카드, 무료 법률, 세무 상담소 운영! 아직 생활복지 혜택이 남아있어요. 제휴병원과 건강검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 서비스, 장례시설 예식장 할인 이외에도 공연, 영화, 음악, 도서를 총망라한 다양한 문화공연 및 교통시설 혜택, 장기투숙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힐링 가득한 덕혜의 휴스테이까지. 이만하는 아직 숨이 차나 보네요. 제가 이어서 쭉 소개해드릴게요. 문화행사 혜택도 있는데요.
바로 더케이 행복 서비스입니다. 아니에요. 저 돌아왔어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달마다 즐거움이 팡팡 터지는데요. 인기 있는 공연과 전시는 물론 일상 속 소소한 힐링을 제공하는 도서, 스포츠, 영화부터 각종 문화 행사까지 더케이 행복 서비스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이야. 신규 회원님들의 문화 생활이 정말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다양한 행사들에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떤 행사를 가장 좋아하실지 회원님들의 취향도 정말 궁금한데요. 잠깐, 이만한 취향은 뭐예요? 상준씨, 그동안 같이 하면서 그것도 몰랐어요? 전 뮤지컬 좋아하잖아요. 정말 못 살아요, 지수씨.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시네엔조이를 특히 기대하고 있답니다. 영화도 최고죠. 요즘 재밌는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신규 회원님들에게 공제회의 제도와 혜택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는데요. 교육가족이 되신 걸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공제회와 동행하며 여러 혜택을 누리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해요. 저 김하나와 저 이만아의 매달 찾아오는 언박싱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언박싱으로 또다시 만나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